블루베리 미니 생크림. 오케이, 오케이. 도레미파솔 블루베리 생크림 케이크 하나 주세요. 블루베리 생크림 케이크 하나 주세요. 그냥 그게 아닌가요? 점프 자고 있어요. 제 하치와레가 어디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셔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놀라지 마이소. 진짜로 놀라지 마이소. 장난 아니고 일본에서 저만큼 캐리어에 넣으면 탈색 판매 아니냐고 세 건에 걸려요. 뭐매? 야 이게 다 뭐 아까네 너. 꿈이나 하치와레 어딨냐 그래가지고. 아 여기 더 있는데. 요거는 왜 안 꺼내노 요거. 이만큼 있어요. 와 너무 귀엽다. 얘는 빼먹자. 점프야 점프 친구 왔네. 여보 이거 봐. 뭐? 아. 나 이것도 캔카페 팔까? 혹시 뭐? 카멜 마운트. 놓으시나요? 근데 저게 그 부품이 없잖아. 부품 없는 거 3만원에 팔아볼까? 되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품이 없다는 게 뭔 말이냐면은 그 밑에 이거 굵은 책상에는 할 수 없고 이것처럼 얇은 책상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저 돌쇠 새끼한테 이 모니터 암 네가 알아서 설치해. 난 다른 집 정리한다 해서 돌쇠가 얘 마님 했는데 젖같이 해놔가지고 새로 샀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떼서 팔아야 되는데 부품이 없네. 아 이 새끼를 쌀밥을 먹이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꼬바로우에 쟁반짜장에 음료수에 터지게 먹여놨더니 막 이렇게 뒤통수를 쳐? 아니 모니터 했다고 예린이가 막 모니터를 움직이는데 거치대 같은 콩덜콩거리는 거야. 빠지는 거야! 앞이 계속 들리는 거야. 거치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앞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앞이 이렇게 있으면 계속 이렇게 쑥쑥쑥 이렇게 들려서 뭐지? 예린아 이게 뭐냐고 이렇게 양쪽으로 돌렸더니 이게 뽁 하고 빠지더라고요. 거치한 게. 그래서 예린이랑 둘 다 이렇게 보고 이게 뭐냐? 이거 왜 빠지노? 그렇게 돼버렸죠. 걔 안타깝게도 쫓는데 뭔 말 하겠노. 하지만 열받는다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개빡친다고요. 그냥 당신한테 부탁할 걸 태무산 설치 기사한테 맡겼다가 망했네. 글쎄 중국에서 왔나요? 그건 모르겠네요. 관심이 없어서. 한국산이잖아. 모르는 거지. 걔 출세계 비밀까지 타고 놀러가서. 아니 한국산이야 한국산. 그건 알 수가 없지. 한국산이야 얘들아. 한국산 국산 국산. 지금 이사 온 지 딱 일주일 차인데요. 이 점은 참 좋다랑 이 점은 좀 아쉽다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잠시만요. 일단 세탁실 겸 팬트리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쓰던 가구들로. 그래서 수납 공간이 많아서 좋고. 네. 아쉬운 점은 그 왜 저희가 예전에 살았을 때는 밥솥하고 이런 거 넣어둘 그게 있었잖아. 아. 찬장 안에 넣어두는 그게 있었는데 여기는 다 꺼내놔야 돼서 정리를 했는데 지저분해요. 그게 좀 아쉬워요. 아쉽다. 네. 저는 이건 집보다는 가전을 싹 바꾸니까 일단 너무 좋고요. 근데 저 냉장고 자석이 안 붙어서 열받아요. 저건 개열받아. 저건 진짜 잘못 만들어서 삼성 이거 반성해야 된다. 저 진짜 좋은 냉장고고 얼음도 막 만들어내고 정수기도 자동으로 그러니까 다 좋거든요. 근데 냉장고 자석이 안 붙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내가 냉장고에 자석 붙이려고 이 귀여운 자석들 내가 얼마나 많이 샀는데 이게 하나도 안 붙는다고요. 보이지도 않는다. 보이죠. 이게 보인다. 다 안 붙는다 꺼낸 서운하게. 그래서 다 내 책상에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어. 얼마나 서운한데. 냉장고는 자석 붙이라고 있는 용도구만. 그리고 화장실이 두 개가 돼서 좋다. 나도 서로 맞똥 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화장실 청소를 혼자 해야 된다는 점은 좀 슬프지만 엄마를 부르면 되니까 걱정되지 않을 거예요. 엉둥이 가져와봐라. 아니 그게 네가 해야지. 네가. 내가 할 건데. 저 조그만한 욕실 하나도 청소 못해. 할 순 있는데. 그 해! 엄마는 청소를 좋아하니까. 내가 청소하면 힘들고 슬픈데 엄마가 하면 행복해하면 엄마를 하게 하는 것이 자식됨의 도리가 아닐까. 예린아. 그러니까 내가 양파를 먹으면 슬퍼지는데 너는 맛있으면 너가 먹는 것처럼. 안 돼. 그래도 안 돼.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생일 축 여보 당신 앉아야지. 당신이 이걸 자축하면서 들고 오면 어떡해. 아니 꽃갈 모자. 그래 꽃갈 어쨌노 여보.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맵찔이 멸치가 인자 소재. 생일 축하합니다. 욕심이 너무 많다. 이거 무슨 케이크예요? 블루베리 미니 케이크. 마지막 남은 거 제가 가져왔죠. 케이크 맛 감상 말해봐. 일단은 빵 시트가 퐁신퐁신하고요. 크림이 기름지지도 않으면서 딱 적당히 담백하고 진한 우유의 맛이 나서 참 좋은데요. 블루베리 맛이 잘 나지는 않는다. 는 것이 저희 평입니다. 합격! 당신은요? 역시 생크림이라 좀 느끼한데 다른 제과점보다는 덜 느끼하고요. 굉장히 부드럽다. 그러나 별다른 특징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식견입니다. 유흥용 제과점. 합격입니까? 탈락입니까? 제가 감히 논할 수가 없는. 아니 흑백 요리사 놀이 중인데 난 방종원 할게. 넌 가성제야. 뭐예요? 케이크? 맞다. 재밌네. 미션을 잘못 눌렀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미션도 이쁘게 날아갔네요. 너 아니야 안 봤어? 야 흑백 요리사 안 봤어. 자꾸 이상한 거 보여주잖아. 본대로 말한 것일 뿐인데. 아니야. 블루베리 미니 생크림. 오케이. 블루베리 미니 생크림 케이크 주세요. 예전인가요? 블루베리 미니 생크림 케이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초는 됐고 포장 부탁드려요. 개잘하지? 블루베리 아니야 억양이 들어가 있어. 블루베리 미니 생크림 케이크 하나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남자 블루베리 몰라요. 여자 생크림 케이크 몰라요. 도레미파솔브 블루베리 생크림 케이크 하나 주세요. 블루베리 생크림 케이크 하나 주세요. 포장이신가요? 왜? 빅스비처럼 말하라고? 하이 빅스비. 네, 저 여기 있어요. 그렇게.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아씨 정영돈 퇴비싸 올리기 같다고 해서 개웃기네. 엄마 나 이번에 퇴비싸 올리기 1등 했어요. 와우에 와우. 아무튼 생일자가 케이크 다 먹기래. 와 블루베리 미니 생크림 케이크 한번 다 먹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모두들 제 생일을 축하하러 와주셔서 정말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잘 드신다 회우님 가서 10만 더 드시면 다 드신다. 싫어. 진짜 옛날 PT쌤 생각난다. 기대를 안 하는 인간을 볼 때의 목소리로 뭐 드셨어요? 라면요. 잘하셨어요. 근데 그거 먹을 때 떡이라든지 중간중간에 뭐 좀 계란도 좀 드시고 하세요. 네. 네. 뭐 드셨어요 다음날? 라면. 어제도 드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컵라면이요. 그러고 그 다음날에 가인이 수업은 없어서 저 혼자 뛰고 있으면 갑자기 옆에 누가 러닝머신 와가지고 그 가인씨 있잖아요. 회원님이 좀 가인씨한테 막 떡도 먹으라 그러고 치킨도 먹으라 그러고 제발 먹으라 하면 안 될까요? 이랬는데 이제 예 말해볼게요. 그래도 내가 그 선생님이랑 한 덕분에 52kg인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피팅 날에 홍삼 세트 선물로 하나 사가지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진짜 감동받아 감동받아 아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아 감사해요 저는 역시 서면에 깜장색 강아지가 있던 그 헬스장이 너무 좋았어 난 줌바 그 선생님을 납치하고 싶다 일주일에 몇 번 하는데요? 두 번 그냥 차 타고 갔어 두 번을 서면을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차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차를 안 돌려주잖아! 결론구 내 차라고 보험도 아빠가 내고 어? 명의도 아빠 거지만 그럼 아빠 거네 내 거라고 내가 가졌다고 병철이 병원 데려갈 때도 없어서 내가 낑낑대서 걷고 갔잖아 어깨 빠지게 자동차세 보험 아빠가 다 내시면 아빠 거죠 사랑스러운 막내딸을 위해 당연히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들으면 한 일곱 아들 있고 마지막 막내딸인 줄 알겠네 오빠 한 명 있으면서 막내 아니야? 막내라고 치하게 웃기긴 하지 막내 딸이야 나 막내야 삼남매도 아니고 아니야 나 막내라고 사랑스러운 막내딸 사랑스러워? 응 그래서 가장을 하겠다는 거야 막내를 하겠다는 거야 둘 다 어쩔 땐 가장이고 어쩔 땐 막내고 부산 지금 얼음장입니다 겨울이에요 아까 낮에 케이크 사러 나갔다 오는데도 진짜 긴 팔에 긴 잠바에 긴 바지에 장갑까지 가지고 갔거든? 장갑 낀 손으로 들고 왔어 진짜 너무 추워 제가 여름은 땡볕에 막 돌아다니고 빨빨 돌아다니고 뭐 뛰고 놀고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겨울은 진짜 젬병이에요 맨날 예린이한테 옷 벗어달라 그래 맨날 어디 나가가지고 예린아 너무 추워 옷 벗어줘 아니 너무 춥단 말이야 진짜 웃긴 게 맨날 지가 집에서 나가기 전에 말해요 가인아 막 그 춥다 따시게 입어라 하면 되게 하고 되게 얇은 막 부산 엑스포 안에 시스루 다 비치는 잠바 입어서 내가 가인아 더 두꺼운 거 입어 하니까 아니 나 지금 더워 나가서 10분 있다가 아 나 추워 너무 똑같아 맨날 이런다니까요 너무 똑같아 이 여자 늘 봤으니까 늘 당했으니까